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네. 마지막 시간은 앞으로 3시간 뒤에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정신없이 갔습니다. 원래 뭔가 한 가지는 이제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처음부터 이렇게 꾸준히 해서 시험 칠 마지막 시험 그 마지막 수업 때까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실력이 다 60점 실력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답안지에 펼쳐내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밖에 나와서 보일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시험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많은데,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으로 시험을 받는가 하면은 최소한 내가 아는 글을 제대로 못 풀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늘 그 생각으로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그런 정도의 어떤 훈련이 된 이후로부터는 내가 아는 데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틀리는 거는 거의 이제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늘 있어요. 그렇게 했는 그 공부와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세 개인데 3번으로 해놓고 4번이 답인데 3번으로 한다거나, 또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물었는데 틀린 것은 몇 개인가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하는 이런 실수가 좀 종종 있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혹 답을 엉뚱한 데 체크하는 거. 이게 순간적으로 이 번호와 이거를 잘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간혹은 해요. 그런데 내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는 글을 틀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실력이 합격할 수 있는 이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또는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그냥 모의고사 본다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제 실력이 나오거든요. 너무 긴장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원래 안 되면 내년에 또 보지 뭐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물론 내년에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1번이죠. 51번 맞나요? 네, 51번. 필이. 자, 51번 포트폴리오죠.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보다 더 가파르다.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이 둘 다 위험에 대해서 회피형이죠. 그리고 이게 효율적 전선은 이제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제시가 되는 거죠. 이 효율적 전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죠.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사람마다 달라서 이렇게 가파른 사람이 있고 완만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읽으면 이렇게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이걸 그려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이걸 연상하면은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뭔가를 자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글자만 읽지 말고. 그럼 여기가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각각의 사람 입장에서. 위험이 더 크고 수익이 더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공격적. 이 사람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이 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보수적이죠.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가 출제가 안 됐는가 하면 이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의 의미. 아래로 볼록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위험 회피형인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이든 공격적인 사람이든 위험 회피형인데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보수적인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이제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상승하면 수익이 상승하는데 이때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가리킨다.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위험은 무슨 위험?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 여기서 말하는 위험 체계적 위험. 요거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술 취한 사람이 집 찾아가는 거 얘기했죠. 술 취한 사람이 집을 찾아갈 때 비틀거리면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죠. 가끔마다 뒷걸음 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어떤 예측하지 못한 맛, 이렇게 불규칙적이잖아요, 불규칙적. 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불규칙적이라는 게 체계적이게 있어요, 비체계적이게 있어요. 비체계적이죠. 그런 불규칙적인 걸 생각을 한다면은 뒷걸음 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체계적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패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틀거리더라도 결국은 어딜 찾아간다 그랬어요. 자기 집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 집을 꾸준히 보면은, 꾸준히 관찰하고 보면은 계속 집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체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 방향성 있는 거. 그게 바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하면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반비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뒷걸음치거나 막 이런 돌발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은. 됐나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아직 그 체계, 이거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 이거는 출제가 최근 10년간에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은 좀 어려운 지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요 아래로 볼로 이걸 질문해도 좀 어려운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간단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킨다. 정답 지문이 쉽잖아요. 정답 지문이. 앞에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요. 이렇게 정답 지문이 쉬운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정답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52번은 이거는 이제 할 만한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풀고 지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거든요.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것들은 푸는 게 좋죠. 일단 그 ABC 부동산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투자 비중 자산이 자산의 비중이 40% 30% 30% 이게 0.4 0.3 0.3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다음에 이제 호황과 불황해서 이 호황일 확률이 40% 불황일 확률이 60% 이렇게 이것도 숫자를 바꾸는 게 좋겠죠. 이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6% 4% 8% 4% 10% 2% 그대로 두더라도 그래서 64 24 2.4%고요. 여기 46 24 이것도 2.4% 4.8%가 되죠. 여기는 482 32 64 24 3.2와 2.4니까 5.6%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니까 5.2%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투자 비중을 0.4를 곱해야 되니까 4, 8, 2, 32, 4, 4, 19, 1.92죠. 그 다음에 3, 6, 28, 3, 5, 16, 1.68. 여기는 3, 2, 6, 3, 5, 15, 1.56. 그 다음에는 2, 16이죠. 이럴라고 10, 21이죠. 5죠. 5.16% 이렇게. 할만하죠, 이건? 자, 다음에 이제 53번은, 이거 지난번에 이런 형태 보신 적 있죠? 지난번하고 살짝 숫자를 바꿨어요. 살짝 숫자를 바꿨는데 이제 푸는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익숙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52번은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이게 이제 어떻게 푼다 그랬죠, 그걸? 똑같은 게 반복되는 횟수를 보라 그랬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횟수가 두 개면은 연금의 현금계수 2년, 세 개면 연금의 현금계수 3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150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죠. 200은 세 번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뭘 적용해야 되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 해야 되고, 요거는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를 해야 되는데, 요자, 이 세 개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게, 요 두 개가 계산이 되는 게, 그 처음 시작했는 그 시점으로부터 한 기간 앞에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요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얘는 어떤 시점에서의 금액이 계산돼요? 요 시점에서의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한 묶음이 된 거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쪽으로 가져와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 놈은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를 계산하면 끝나는데 요 놈은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를 한 후에 다시 일시불 현가계수 2년짜리, 2년짜리 두 칸이 있는 게 여기서부터 맞나요? 그래서 150에다가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가 몇이에요? 1.73554 하면 끝이에요. 1.73554 하면 끝이에요. 근데 200에다가는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 2.48685 2.48685 여기에다가 다시 일시불 현가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826446 0.826446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결국 이거는 이제 숙달의 문제예요. 숙달 숙달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671이 나오나요? 약 671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처음에 나가는 돈 500을 빼면은 171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54번이죠. 자, 이 54번도 중요한 주제죠, 이게. 영업 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우리 가유 순전 후 요 계산 과정은 요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단계 중에서도.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재산세가 있다 그랬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위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거, 아래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 거 말고도 감자 소개가 더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돼요?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고 원리금 지불액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연간 융자 월부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한글 알 수 있는 걸 좀 떼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월부금이 뭐예요? 월부금 이제 매달 매달 부금 넣는 거 이게 이 할부로 살 때 월부금 안에는 원금이자가 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월부란 말도 있고 연부도 있어요. 연부 매년 매년 큰 기계 같은 거 업체에서 매입을 했을 때 연부로 아 여러분들 세법에서도 배우겠네. 연부 취득 세법에 연부 취득 있잖아요. 취득세 낼 때 연부 취득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다
예, 이자를 다 고려하잖아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이자 다 포함되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세법 좀 봤거든요. 예, 아무튼 그 나오더만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 연간 융자 월부금. 연간 융자 월부금. 예, 근데 이제 그게 특별한 응급이 없이 나올 때는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의 금액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응급이 없잖아요. 그거는 뭘 가지고 계산하는가 하면은 저당 상수 가지고 계산해요. 앞에 지나갔잖아요. 앞에 지나갔지.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균등 상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부채 서비스액으로 인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원리금 균등. 이것도 하긴 했었죠, 다. 근데 또 까먹었죠.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본이득세. 영업소득세. 매순전에서는 자본이득세. 요거는 이제 순대이가 알고 있어야죠. 그 단계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한 감자소개만 알면 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55번은 세후 현금 수지를 묻잖아요. 세후 수지를 물으면 가유 순전후잖아요. 가유 순전후에서 이제 관건은 옆에 순대이감 옆으로 넘어가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순운영소득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순전후만 적으면 되겠죠. 순전후 적고 옆에는 이제 순대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대이감. 여기 대체충당금이 나오면 더 하면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빼고요. 우리 시험 아직도 한 번도 대체충당금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잖아요. 요 이제 요 순서인데 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 3천인데 1억 3천만 원. 단위를 이렇게 맞추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단위가 크면은 만 단위로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뭐 편한 대로 천 단위로 바꾸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만 단위가 편해요. 우리나라는 만 억조 이렇게 가잖아요. 콤마는 천, 백만, 또 십억 이렇게 가는데 일천, 일백만, 십억 이렇게 가잖아요. 꼭 예, 콤마 개수에 따라. 근데 우리는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에서 그 밑에 재산세는 함정이죠. 여기는 함정을 많이 이렇게 줘요.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고. 연간 융자 월부금, 여기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에요. 그럼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7천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야 되죠. 순영업소득이 1억 3천만 원이고,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5천이고, 감가 상각비가 3천이면은 1억 3천에서 8천 빼면은 5천이 남고, 여기에다가 세율 30% 곱하면은 1,500이고, 이 1,5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500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숙달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계적인 거죠. 다음에 그 56번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이론 문제로서요. 무려 5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무려 5번 이론 문제로서. 이론 문제가 최근 10년간 투자 분석 기법의 15문제였거든요. 계산 문제 15문제, 이론 문제 15문제인데 그 15문제 중에서 3분의 1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 알면은 맞출 수 있었어요. 요렇게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골라내기 있죠. 골라내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지문 속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5문제나 넣었어요. 이거는 제 정답이 5번이죠. 회수기관법. 회수기관법은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지금 단순히. 단순이라는 말은 생략할 수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반드시 현가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현가라고 붙여야 되고. 회수기관법의 단점에 뭐가 있어요? 회수기관법의 단점. 회수기간 이후를 고려한다, 안 한다. 회수기간 이후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걸 이제 함께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57번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56번은 5번이 정답이고 57번은 틀린 걸 찾는데 1번에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동일한가요? 이게 서로 다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이제 표현들을 봐서 그렇지만 이게 재투자 수익률이 처음 출제될 때는 그냥 수익률이라고만 했지 재투자 수익률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할인율과 수익률은 늘 같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험에 출제될 때 재투자 수익률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제 이 낯선 용어가 나오니까 재투자란 말이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좀 당황했을 수가 있죠.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순순해죠. 순순해. 그리고 현가해수은 연평균수익률 얘네들은 다 할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인율이 뭐고요? 요거 수익률 여기는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이 할인율이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할인율이 재투자 수익률과 같은 거죠.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기간을 투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 기간을 투자하면은 할인할 때도 여러 기간을 할인해 와야 되지만 이게 투자를 할 때 투자된 그 자금을 회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다시 또 투자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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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연 몇 프로의 수익률이 발생한다.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과 재투자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다. 근데 이게 내부 수익률법하고 서로 다르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왔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 전형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건 얘네들 뜻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순영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유입이라는 말 대신에 꼭 유입이란 말 안 쓰잖아요. 뭐 소득이란 말 써도 되고 또 수입이라고 해도 되겠죠. 들어오는 돈을 표현하면 다 되는 이제 요 현가란 단어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유출도 반드시 유출이라는 말 쓰는 게 아니라 비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나가는 돈을 표현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현가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나누게 하는 거죠. 나누게 하는데 요게 이제 제일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유입현가합을 유출현가합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문의 수식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지문의 수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문장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수익성 지수는 유입현금 흐름의 현가합을 유출현금 흐름의 현가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이 순서대로 공식 순서대로 말을 하면 돼요. 근데 B에 대한 A의 비율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를 먼저 말해요? 이 뒤에 있는 B를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A를 B로 나눈다라는 말과 A에 대한 B에 대한 A의 비율 이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착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A를 B로 나눈다가 B에 대한 A의 비율이다. 또는 B 단위당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B 단위당 A. 그러니까 우리 변이계수 하잖아요. 변이계수. 변이계수를 얘기할 때 평균분의 표준편차하죠.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여기가 분자가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수익률 1%당 위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나요? 리터당 주행거리 하잖아요. 리터당 주행거리. 리터당 주행거리 하면은 40리터로 400km를 달렸다. 그러면 40분의 400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터당 10km 이렇게. 맞나요? 그런 식으로 뭐뭐당 하는 게 분모로 온단 말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하면은 인구가 분모로 와야 되는 거죠. 1인당 사람이 분모로 소득이 분자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게 그 말로 돼 있는 거를 수식으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바로 돼야 돼. 번역하는 게 수식을 말로 번역 말로 돼 있는 걸 수식으로 번역 됐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그 2번이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투자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것이다. 맞잖아요. 다음에 이제 3번이 아직 출제가 안 된 거예요.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거 복수의 해 문제라 그랬죠. 복수의 해 문제. 한 적 있나요? 이게 방정식 푸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게 이때 100 들어오고 이때 150 들어와요. 이때 200이 나가요. 이게 한 번이면은 계산하기가 쉬운데 두 번이면은 이게 유출 현가가 200이잖아요. 지금 나가는 게 200이죠. 근데 유입 현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할인율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할인율을. 요걸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150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X에 제곱으로 나누어야 돼요. 두 번. 아직 그 할인율을 계산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은 요 수식에서 내부수익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식 안에서. 요 수식 안에서. 할인하면은 이거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100이. 요거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더한 게 딱 200이 되도록 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1 플러스 X를 A라고 해보세요. 1 플러스 X를 A라고 하면은 A를 알면 X도 알 수 있죠. A에다가 1을 빼면은 X가 되니까. 맞나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200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양변에 똑같이 A의 제곱으로 곱하면 A의 제곱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요거 A 하나 약분되고 뭐가 남아요? 100A가 되고 요거는 A제곱이 약분되고 150이 되고 요거는 A제곱하면 200A의 제곱 되죠. 그러면 A제곱 빼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A 마이너스 150은 0 되죠.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거 있죠.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2a분의 하면 이게 a잖아요. 아, 여기 a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00이죠. 10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00의 제곱이 만이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150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600이네요. 그죠? 600. B제곱 만. 만 600이네.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할 수 있죠. 자,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 그러면 요 A값을 구할 수 있어요. 답이 몇 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죠.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온다. 이게 무슨 해 문제라고요? 복수의 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이니까 2차 방정식, 3년이면 3차 방정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2년짜리 질문할 리가 없죠. 2년짜리 질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1년짜리밖에 안 묻는다고. 240 이렇게. 지금 200 나가서 240 들어오면은 이런 거는 기대 수익률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주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 세워서 할 필요가 없이 200이 40의 수익을 내면 20% 이렇게 끝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근데 2년 이상은 복수의 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쪽을 믿어야 될지 저쪽을 믿어야 될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 예, 복수의 해 문제요. 올 복수의 해 문제.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죠. 복수의 문제. 요거는 누구만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내부 수익률만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다음에 4번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영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자, 이게요. 이제 조금만 더 그 이해를 하면은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500을 버는 게 더 좋아요? 480을 버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500을 버는 게 더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10% 버는 게 더 좋아요? 12% 버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12% 버는 게 더 좋겠죠. 근데 5천만 원을 투자해요.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500을 벌어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480을 벌어요. 나한테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서 양쪽 다 괜찮아 보여. 내 요구 수익률보다는 더 커요. 괜찮아 보여. 자,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호 베타적 투자. 이렇게 해요. 상호 베타적 투자. 돈은 5천만 원밖에 없고 투자할 좋아 보이는 거는 많고. 이러면 여기 투자하면 저기는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 베타적 투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순현가법으로는 금액으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순현가법은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법은 퍼센트로 따지는 방법이에요. 10%가 더 좋아요? 12%가 더 좋아요? 12%가 더 좋죠. 4천만 원 나가서 480을 벌면은 12%를 버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나가서 500을 벌면은 10%를 버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순현가법으로는 금액으로 500이고 금액으로 따지는 방법이고 저기는 480 벌고 여기는 500 벌어. 그러면은 500 버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쪽은 10% 벌고 저쪽은 12%. 이게 다르죠 지금. 요거를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4천만 원이고 상호 베타적 투자의 경우 투자 규모가 다르다면 순현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다 없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은 12%인데 금액으로는 480. 한쪽은 수익률로는 10%인데 금액으로는 500.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야. 이때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가 전제가 돼 있는가 하면은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여기 4천만 원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은 12%지만 남는 1천만 원으로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놀려야 돼. 놀리는 것보다는 20만 원이라도 더 버는 게 낫다는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1천만 원으로 뭔가 20만 원보다 더 벌 수 있는 어딘가에 투자할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면은 투자안이 3개가 있어야 돼. A, B, C 이렇게. 5천만 원, 4천만 원 말고 여기 1천만 원짜리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500 벌고 여기서 480 벌고 여기서 최소한 30만 벌면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한 거야? 이것도 순현가법으로 간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남는 천만 원으로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한다. 항상. 얘는 항상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순현가법에 의하면 투자자의 부가 항상 극대화된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극대화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고 이게 0보다 크면 채택, 0보다 작으면 기각, 1보다 크면 채택, 1번 이런 식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데서 많이 그런 거를 안 놓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5번과 같이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 데서 안 틀리면 되고요. 다음에 58번, 57번, 1번이 정답이었고요. 1번의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이게 연평균이란 말이 나오죠. 이 연평균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출발을 1억으로 출발을 해요. 1월 1일 날 1억으로 출발을 하는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돈이 더 필요하면은 여기서도 더 끌어오고 저기서도 더 끌어오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그러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됐는데 그동안에 돈을 더 끌어다 쓴 것이
추가적으로 2억을 더 끌어쓴 거예요. 2억. 그럼 총 얼마가 투자된 거예요? 총 3억이 투자된 거예요. 3억이. 처음에 시작은 1억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 안 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3천만 원을 벌었어요. 따져봤더니 벌긴 벌었어. 3천만 원. 그러면은 3억으로 3천만 원 벌었다 그래야 돼요? 1억으로 3천만 원 벌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3억으로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3억으로 투자한 사람이 3억으로 3천 벌었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은 3천 번 게 아니, 3억으로 번 게 아니지.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게 번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유리하게 번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유리하게 번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유리하게 번 거죠. 그럼 얼마로 벌었다 해야 될까? 요거와 요거를 평균을 하는 거죠. 1억과 3억을 평균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은. 심각하다. 요걸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거죠. 처음부터 얼마 투자했다라고 본다고요? 2억으로 쭉 투자했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그래서 연평균 순이익 이렇게 하는 연평균 투자액을 연평균 순이익 연평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투자 처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투자 규모가 다를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간에 언제 돈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왔는지를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는 게 대충. 이때 2억을 다 가져왔을 수도 있고 거의 마지막에 2억을 다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걸 일일이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림셈에 속하는 일종의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 표현 쓰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런 정도예요. 다음에 순연가가 동일한 두 투자안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작은 투자안의 타당성이 높다. 높은 게 당연히 더 좋죠. 이걸 더 난이도를 높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순연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작은 투자안이 투자 규모가 더 크다. 방금 그 얘기를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 지금. 아니 수익성 지수가 지금 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순연가가 동일한 두 투자안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작은 투자안이 투자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반대 수익성 지수가 큰 투자안이 투자 규모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은 얘기지. 천만 원이 나가서 1200이 돼서 들어오면은 순연가가 얼마예요? 순연가가 200이죠. 이게 나가 들어오는 돈이고요. 이게 나가는 돈. 이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오면은 200이죠. 순연가가 동일하죠. 이게 순연가 다 현재 가치. A도 B도 순연가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면 얘가 1.4, 얘가 1.2예요. 1.2배가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고 1.4배가 돼서 들어온다는 소리야. 수익성 지수도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몇 배가 돼서 들어오니 이거 묻는 거예요. 1.4배가 더 좋지 않나요? 순연가가 동일하잖아요. 순연가가 동일할 때 투자 수익성 지수가 작은 투자일수록 투자 규모가 더 크다고요. 얘는 투자 규모가 1000, 얘는 투자 규모가 500.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순연가일 때는 뭐가 더 좋다고요? 수익성 지수가 큰 게 더 좋잖아요. 그 소리가 적은 돈으로 같은 금액 벌었다 이 뜻이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이런 걸 이제 숫자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됐나요? 자, 그렇게. 다음에 단순의 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다음에 투자자는 수년가 영보다 큰 채택, 영보다 큰 기가. 그다음에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이죠. 세후소득. 순순에는 다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59번은 이게 하나의 문제 여러 개의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역수관계를 먼저 찾아라 그랬죠. 역수관계가 있나요? 2번하고 5번만 있나요? 3, 4번도 있죠. 이러면 땡큐 땡큐. 자, 이런데 지금 2번과 5번은 종합환원율과 순소득승수는 곱하면 1.001 나올 거예요. 곱해서 1이 돼야 되는데, 또는 100.1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이제 1.001 나오겠네. 퍼센트를 안 나타내고 숫자를 했으니까. 그거는 근사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산이. 근사치로 했는데, 근데 3번, 4번,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지분 배당률은 0.8이죠. 차이가 너무 나죠. 차이가 너무 난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만한 놈 하나만 잡아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더 만만해요? 3번, 뭐 자기 나름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세전연금수 3번이 더 만만하다면 세전승수니까 소득은 당연히 뭐를 찾아야 되고 세전현금수지를 찾아야 되고 투자액은 지분투자액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찾으면 돼 빨리. 갑은 현금으로 8억 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6천만 원인 부동산을 20억 원에 구입했어요. 20억 원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빌린 돈이 12억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 돈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8억. 지분 내 돈 8억인데 이게 승수는 몇 년 걸리느냐 이거였잖아요. 이거 몇 년 만에 회수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뭐를 찾아야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이 1억 4천이고 저당 지불액이 6천이니까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8천이면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8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놈이 틀린 놈이네. 그 놈이 틀린 놈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지금 1번에 저당 상수 있죠. 저당 상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저당 상수가 제일 많이 어디서 등장해요?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등장하죠. 그럼 저당 상수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 하면 뭐가 나와요? 부채습이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의 그 부채습이 이런 식으로 전제가 돼 있다고요. 이게 원리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균등액이 전제가 돼 있다고. 그럼 얼마 대출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총 20억 중에 12억이 빌린 돈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6천만 원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12억 분의 6천 하면 되는 거죠. 12억의 10%는 얼마예요? 10%는 10%는 1억 2천이 1억 2천. 12억의 10%는 1억 2천. 근데 얘는 지금 6천이면 1억 2천의 반 아니에요. 그럼 5%일 거 아니에요. 항상 계산은 일시백으로 나가라고. 암산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일시백으로 하면은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아시겠어요? 모든 계산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거 한꺼번에 계산이 안 돼요. 저도 늘 계산할 때는 10%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숫자인지 보는 거죠. 1.2억의 반. 10%의 반이네. 5%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숫자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시백으로 하라. 일시백으로. 됐죠?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60번. 자, 요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겠죠. 이게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주택이냐 상업용 부동산이냐 여기 따라 다르죠. 주택의 경우 LTV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고 부동산 가격에다가 그냥
LTV를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DTI 기준 하잖아요. DTI 기준 하는데, 요즘 뭐 시사적인 것으로 DSR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DSR이나 DTI나.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DSR이든 DTI든 계산 방법이 똑같으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여기는 연소득에다가 뭘 곱해요? DTI를 곱하면은, 또는 DSR을 곱하면, 이 사람이 연간 쓸 수 있는 부채 서비스의 한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나누기, 저당 상수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가장 기본형이잖아요. 이 둘 중에 작은 쪽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 대출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줄 때는, 기존 대출 금액을 알려줄 때는 다 계산한 후에 그 대출 금액을 빼면 되는데, 그 대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원리금을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준, 이 부채 상환액이, 부채 상환액. 부채 상환액을 알려줄 때는 어디서 빼야 돼요? 여기서 빼야 돼. 이건 대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고, 대출 금액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미 얼마씩 상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한도는 여기서 이만큼 줄여서 이 사람의 지불 능력이 준다, 이 말이에요. 지불 능력이 줄어들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DTI와 DSR의 차이는, DTI는 여기서 이자만 빼는 거거든요. DTI는 여기서 이자만 빼야 돼요. 근데 DSR은 원금 이자를 다 빼거든. 그러니까 DSR이 더 DSR, DTI에서 그거 이제 요즘 실무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이자만 빼는 것보다는 원금 이자를 다 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예, 한도가 더 많이 줄잖아요. 그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시험에 DTI로 출제됐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이미 출제를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원금 이자를 다 빼는 것으로 이미 출제가 돼서 DTI는 말은 DTI라고 했는데 실제 출제되는 거는 DSR로 출제된 거나 다름없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헷갈려 하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DSR이 나와도 뭐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DTI 계산하는 것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부채 상환액을 준 거잖아요. 부채 상환액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부동산 가격이 5억인가요? 여기가 60%. 그다음에 연소득이 6천만 원. DTI가 0.4. 네, 저당 상수는 0.08인가? 부채 상환액은 1200만 원이죠. 그럼 6424 2400만 원 한도인데 이 사람이 이미 예, 지불하는 게 1200 있으니까 남는 거는 1200밖에 없고 1200을 0.08로 나누면 1.5억인가? 1.5억이고 여기는 3억이고 그럼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은 작은 쪽 기준 예, 1.5억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에 그 금융론이죠. 61번. 예,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